그러니까 뭐 이번 일본 시리즈 워낙 혹사해서 이제 뭐 어깨 망가져도 이제 망가질 거다라고 하는데 무료적은 또 봐야죠. 얼마나 이거 얘네 시스템적인 거 봐갖고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얘네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몸이 딱 돼 있어요. 이거 얘네들은 사와무라상을 줄 때 그거 완투 같은 완투가 미덕으로 봐요. 사와무라상을 뽑을 그러니까 때. 일본 애들은 네.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가 혼자서 캐리하는 애들을 엄청 쳐주거든. 그런 영웅들, 이 사무라이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요,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닐까 하는 것도 있는 게 사실 이런 엔터테인먼트는 스타들이 돈을 벌어다 줘요. 그렇지, 마, 예, 맞아. 그것도 솔직히 맞아요. 결국에는 스타야. 예, 스타들이 벌어주는 거고. H2 노다가 그러잖아요. H2 만화에서. 거의 프로는 선택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나이스 게임 TV도 사실 보면 시청률 잘 나오는 애들이 결국 방송이 늘어나. 그리고 방송이 줄어드는 애들을 보면 시청률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와구와구가 환석이로 우리가 쭉 갔었잖아. 네. 짱새가 한번 했었는데 짱새가 더 재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야. 짱새를 한번 더 투입하고 바뀔 수도 있어. 약간 오픈빨 아닐까요 그거? 그러니까 한번 더 시켜보는 거지. 간단한 거야. 피그베어 지금 자고 있을 텐데. 간단한 거거든. 저는 오픈빨에 한 표 걸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사실 환석이가 짱새한테 안 돼. 짱새는 환석이는 이게 재미가 없잖아. 그렇지. 이게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몇 마디 나눠봤어요. 이게 안 되는 이게 안 된다기보다는 짱새만큼 재미있는 업데인데 의욕은 있어서 씹싱크하고 말니까. 의욕은 넘치죠. 의욕은 네. 있어서 씹싱크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먹는 거 하는 자신 있다. 정말 맛있게 먹는다. 언제? 다 삼키고 나서 쩝쩝거리니까. 어, 그거 진짜 웃기다니까요. 뼈에 살이 없는데 이거 한다면 이거 했을 때. 핫도그 핫도그 깍두기 후 부르고. 씹싱크 핫도그 몇 개 그 전설을 남겼단 말이야. 핫도그랑 씹싱크를 남겼다고 한석이는. 다 삼킨 다음에 씹는 자리에서 씹싱크라고. 그러니까 오래 씻고 삼켜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그걸 못 씹고 있어요. 너도 잘 안 씹잖아. 근데 씹싱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예 안 씹죠. 네. 저 거의 아예 안 씹거든요. 한 번 하고 넘기지 그냥. 네. 거의 그대로 넣어요. 그래서 약간 목구멍이 커져가지고 음료 같은 것도 되게 일정 양만 되면 원샷이 막 되는데 얘는 꼭꼭 씹어먹는 스타일인지. 저도 잘 안 씹어. 이게 씹고 있을 동안이 되게 뭐라 그러지? 고통스러워요. 빨리 목을 넘겨야 돼. 넘기고 다른 거 접시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아깝다. 그게 살찌는 사람들이 특히나 좀. 네, 그렇죠. 꼭꼭 씹어서 그냥 꼭꼭 씹어 먹잖아. 그럼 많이 못 먹게 돼. 천천히 먹으면. 꼭꼭 씹으면 천천히 먹게 되고 천천히 먹으면 먹는 동안에 배에서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먹으면 여기서 포만감이 뇌에 전달되기 전에 배부를 때 와 씨 너무 배부르다 이거 완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천천히 먹으면 중간에 이제 배가 부르다는 시그널이 이제 온단 말이죠. 그렇죠. 신호가. 아 이제 적당히 먹었구나. 다 먹었구나. 이렇게 돼 실제로. 그리고 꼭꼭 씹으면 그 왜 입이 뭐 소화의 첫 번째 과정이다 해서 아밀라제가 나오고 많이 네. 말. 낙타제. 낙타제였네. 아밀라제, 낙타제 다 있지. 아, 둘 다 나와요? 치매는 아밀라제, 낙타제. 걔네들이 1차적으로 탄수화물을 네. 녹말로 바꿔주고 맞지? 반대입니다. 아 반대니까. 녹말을 탄수화물로 바꿔준다고? 아니 아니 그래?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아, 그럼 아니 최종적으로 그럼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야? 아니 형이 탄수화물 캡슐을 입에 털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거죠. 근데 아. 원하는 건 탄수화물이야. 아, 일단 쌀이 들어간다. 예. 그거를 녹말로 만들어주고 그걸 깨가지고 아. 저기 해야지. 아. 링겔 만든 거 아니야 탄수화물 용액을. 그렇구나. 포도당이라는데 녹말이 아니라. 당신도 잘 모르네. 아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뭘 하는 게 아니라고. 아 그거 탄수화물은 최종 단계라고. 네 그것이 막혀갖고. 녹말 아니야.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아무튼 치매는 아밀라제, 락타제가 들어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자고. 그 정도면 됐잖아. 뭘 자세하게 들어가. 걔네들이 뭔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야. 나오긴 나오네. 야야야. 알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 깊이 잘 모르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 애초에 분리예요.
얘들은 검색이 돼. 그런 거 비슷해요. 퀴즈 프로 나오면 되게 병신 같아. 락타제는 치매 없대잖아. 아밀라제만 있대잖아. 그럼 제 말이 맞네요. 락타제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아재들 있는 건데. 락타제는 어디 있는 거야? 쓸개 뭐 이런 데. 그 아재는 어디 있더라? 아 쓸개지. 쓸개 있다고? 아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어쨌든. 아재들. 소장애 있대. 소장애 장액. 이름 하고는 진짜. 이건 뭐야? 전세 2 플러스 정액에 있다고? 아. 새 대안 이게 뭐야? 현재 2년인 전세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정책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예, 뭐 뭐를 뭐요? 전세가 지금 2년 계약으로 돼 있거든. 네네네네네. 그걸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아 왜 뒷북쳐? 전세는 없어져 병신들아. 이거 국회 통과시키고 뭐 어쩌고 해갖고 저거 실행될 때쯤 되면은 전세 유명무실해져. 근데 어쨌든 지금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면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끈이 사라져. 그 브릿지 역할은 좀 빠지죠. 근데 굉장히 힘들어. 없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의 차이인데요. 인식의 차이인데요. 집을 다 같이 안 사는 문화가 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소유의 집을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사실 편해지는 거죠. 아니지. 왜 집을 살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건데 네. 집을 사려고 하는 거는 결국 경제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집값을 오르기 때문에 집을 샀던 것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재테크로 집을 사는 것도 예전에는 훨씬 더 강했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집값은 오르는 거야.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꼭 그러니까 꼭 그래야 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내가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면 집을 빌린다는 거잖아. 네네. 집이 내 거가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국가가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네. 임대주택을 더 많이 늘려서 네. 집을 안 사도 임대주택에서 살아도 되는 거를 하면 돼. MB 공약이었죠. 좋은 조건으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좋은데 자 집을 사는 이유는 전세값 올려달라 그래. 그래서 그 돈 없으면 낮춰서 또 이사 다니고 뭐 하고 그렇죠. 이런 비용들이나 모든 걸 다 봤을 때 이 비용보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맞죠. 저도 지금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살면 잡아 이사를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교육을 하는데 이사를 계속 다녀야 돼. 대출을 받아서 모기지론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내는 거와 이자를 내는 것과 어떤 게 더 나으냐 라고 하면 한 군데 정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지는 시점이 온다고. 지금 너는 아직까지 결혼하고 애들도 없으니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맨날 전학 다니면서 이러고 살아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내가 어디에서 살 거냐는 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 그래서 내가 사실 이쪽 신도림으로 여기 이사 온 것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기 거리공원 쪽에 사무실을 구했단 말이야. 디지털 단지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너무 비싸고 우리랑 안 맞아. 그래서 여기도 거리공원 쪽에다 사무실을 구하고 나서 여기를 보니까 동네 되게 조용하고 애들 키우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로 이사를 결심을 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 나도 전세니까 전세 올려달라 많이 올려달라 그러면 또 어딘가 이사하겠지. 근데 어떻게 이사를 다닐 거냐면 초등학교 거기 다닐 수 있는 거에서 이사 다니게 돼. 안 그러면은 그 애한테 또 전화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사를 막 다니다 보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더 낫겠다. 여러 가지 기회 비용, 교육적인 것, 여러 가지 결국은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야. 뭐 제가 그거는 일단 현재는 그게 맞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뭐든지 샀는데 빌린 것보다 안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크잖아요. 그걸 딱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그게 돈이 있긴 한데 이 돈을 쓰기 싫다의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돈도 없어요. 집을 내가
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여기다 쓰기 좀 아깝고 이거에 이걸 딴 데 쓰자 이런 차원 대부분 아니고 아예 엄두를 못 내가지고 막 무슨 평생의 수건 내지는 막 부모 등골 빼가지고 억지로 제 그러니까 다분히 억지로 집을 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빚 갚으면서 살거든. 뭐 정착하는 이득과 이제 그거를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데 제가 차를 사든 집을 사든 뭐 근데 평생 빚 갚는 게 뭐냐면 평생 월세 내는 것과 평생 빚 갚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뭐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짱구로 굴려 보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지금 모아놓은 돈은 플러스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여러분 연동금리나 고정금리를 할 것이냐 어떤 금융상품을 살 것이냐 다 계산기 두드려 본 다음에 내가 월세로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빚을 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 내가 모은 돈 합쳐가지고 작은 집을 사서 사는 게 맞는지 어느 게 부등호냐라는 거 부등호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사장님 마인드대로 집을 구입한다 이런 거에는 절대 이견이 없을 거고요. 그 장세한 마인드 그 없는데 그렇게 굳이 하면은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니까 되게 그것도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그 마인드가 네. 문제다. 왜냐면 약간 무리지만 살만한 사람은 사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약간 무리를 넘는 사람들도 집 사겠다고 난리를 쳐요. 은행 빚으로도 어차피 노답이에요. 근데 집은 사는 게 나으니까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포기하고 집은 사야 되는 이게 이러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만약에 지금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 전세로 돈이 돈 전세는 뭐야 한마디로 그냥 내 돈이 묶이는 거잖아. 어쨌든 이 돈은 변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있어. 뭐 재수 없어서 집주인이 뭐 저당 잡히거나 뭐 해가지고 경매 넘어가서 뭐 못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 그것만 잘 막으면 내가 계약을 할 때 다른 세입자가 오고 그 전세금 받는단 말이야 그 돈을. 근데 이게 안 되고 월세가 전세가 만약 사라지잖아. 월세가 되면 매달 내는 월세는 보통 이자보다 훨씬 세. 그렇죠. 그렇게 책정을 하게 돼 있어. 당연한 거잖아. 그게 세야지 그 사람들이 월세를 주죠. 그렇지. 내가 그러면 그 건물을 팔고 은행에 받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월세를 내면 돈을 모으기가 되게 힘들어져. 앞으로 더 나가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때는 이제 고민하나 내가 월세에 살 전세가 만약에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월세에 살 것이냐 아니면은 30년 40년짜리 30년짜리 모기지 대출을 받을 것이냐 해서 조금만 집을 사서 여기서부터 내가 이 빚을 갚아가면서 돈을 모아서 여기서 좀 더 큰 데로 사고 좀 더 큰 데로 이렇게 갈 거죠.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저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냥 그러니까 카드 할부랑 비슷한 마인드고 뭐 있는데 일시불을 안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일시불로 사는 건 사실 불가능해. 서울에서는 특히나 그렇고 아니 이게 뭐 제 말은 일시불을 무슨 현찰 돈 뭉치가 집값이 있어서 빵 사는 사람은 아무 없을 거예요. 자기가 유동자산이 부동산을 살 만큼을 재고 있는 사람은 전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뭐 그러니까 핸드폰을 약정 걸고 사는 거랑 비슷한 거고 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진짜 있는 놈들은요 첫 달에 기기를 사버리는 게 더 쌓일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포무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약정 거는 게 무조건 손해일 거예요 그냥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아마. 그냥 100만 원 주고 전화기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게 더 낫지. 예, 그러니까 왜? 그게 낫죠. 그러니까 아니야. 지갑에 평소에 아니야. 500만 원씩 무조건 제가 정확한 포무 보고 사. 뭐 그건 그렇겠죠. 그리고 약정 걸려 있잖아. 네. 나중에 약정 남아 있어도 네. 또 좋은 거 사면은 그 약정에 위약금 다 물어줘. 아 그 뭐 되게 막 여러 세대 따지면 되는데 전화기나 이건 2년 할부로 사는 거보다 여유가 그리고 되면은 뭐 약정이 무조건 사. 예를 들면 정수기도요. 저희 이번에 프린터 수명 다 내가 바꿨을 때도 안 사고 렌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깡 사도 아무 느낌 없는 예를 들면 저희가 커터칼을 렌트해서 쓰진 않잖아요. 왜냐면 사도 느낌이 안 나니까. 근데 비용 부담이 될 때는 그래도 돈이 썩어 넘치면은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프린터 저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사서 수면 다 될 때까지 복사기를 그냥 사서 쓰는데 저희 엄마 화고는 복사기를 렌트해서 쓴단 말이죠. 그게 아마 그러니까 여튼 있는 놈들은 사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집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재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신화라 해야 되나 환상이라 해야 되나 이거 무조건 오르니까 내가 평생의 수건으로 이걸 사내기만 하면 이걸 보상받는 것처럼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예. 집을 소유하려는 마인드는 앞으로 점차 밝힐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는 뭐 제가 좀 앞서갔겠죠. 지금 야, 왜 집을 소유하는 마인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유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예 포기하고 살자 이거 아니야? 저는 그렇죠. 프리하게 좀 쓰면서 저는, 살자. 예, 왜 그러냐면은 집을 살려면 어쨌든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뭐 선금. 저는 그걸 모으기 위한 몇 년이란 제 인생이 아까워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단 한 순간도 그 미래를 결혼할 생각 없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결혼할 생각 있잖아. 그렇죠. 너는 이대로 살면 되고 너는 생각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냐면요. 되게 슬픈 건데 저는 나는 뭐 로또가 터지거나 뭐 하여튼 뭐 어떤 돈 많은 놈이 나한테 죽박 날려가지고 내가 깽값을 미치도록 뜯거나 이런 거 아니면요. 집을 기본적으로 난 못 살 거라는 약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아니 살려면 살 수는 있지.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 아, 짱새. 예. 남자가 부부를 크게 가져. 낙엽 졸라 잘 터져가지고 네가 씨발 그냥 연봉 몇억 받으면 되잖아. 전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면 나이스 게임 TV 못 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네가 씨발 졸라 터트려가지고 내가 존나 하드 캐리해갖고 내가 씨발 먹방을 존나 해가지고 별풍선 존나 뜯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래 내 몸값 올려야지. 그러면 되잖아 뭐. 그러니까 저는 나 게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월급제... 아니 왜 있을 수가 없어? 나이스 게임 TV가 처음에 5명 6명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낙겜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이 일반적인 그냥 직장인이 그냥 열심히 저축해서 사는 거는 저 그러니까 나라서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 이 부동산 가격 이미 하늘로 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이미 넘사벽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무 인생이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제 월급 쪼개서 저축해서 집 사는 거는 제 딸내미 결혼할 때나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딱 지우고 그냥 아 이거는 그럼 결국 대출 끼고 뭐 하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막 이러고 해서 억지로 사면은 그렇게까지 해서 저 딴 걸 내가 사야 하나. 근데 그걸 안 사면은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커. 매달 나가는 월세. 야 지금 월세 올려달라 그러면 아씨 올려야 되나 뭐 이런 그거 스트레스 만만치 않아. 그래 나는 부모님 만약에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라.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지금 이런 생각하는 거가 노무현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야.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런 거의 포기를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 거고 뭐 삼포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집값은 정상화 돼야지 될 거야. 우리 예.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가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 좀 슬프긴 하죠. 의식주란 말이야. 아, 인간의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이게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집값이 많이 뻥튀기 되고 있고 이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분명히 집값이 줄어들어야 돼. 버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언젠간 그러니까 이거는 줄어야 돼.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죠. 그렇고 결국은 많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월 전세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 집을 소유하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현재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 그렇지. 예, 집값 주니까 나중에는 전세 그 준 사람한테 집주인한테 돈을 오히려 받은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르다가 지금은 한풀 꺾인 상황이잖아. 네. 지금 가장 해피한 사람은 누구냐면 돈 많은 전세 세입자야. 그렇죠. 현찰가 많이 있는 전세 세입자는 막 편하다고. 그렇죠. 집값 떨어질 일이 있으면 뭐가 있어? 내도 그냥 봐서 전세값 올려줘. 내가 여기 마음에 들어. 알아서 올려줄게. 이러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집주인들은 내가 이거 빚내서 낸 집 산 사람들은 아 집값 떨어지지 아. 뭐 이자는 내야 되지 머리 아픈데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그 돈 수익 좋은 전세 사는 사람들과 그렇죠. 일부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르는 거죠 사실. 연예인들 같은 예 네, 그렇죠. 연예인들은 되게 전세 같은 거 많이 살아. 거의 대부분 전세 많이 살죠. 그 제가 막 왜 그런 생각 하냐면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요. 웬만한 직장인은 아마 여기 본 사람 거의 전체가 해당될 텐데 한 달에 100만 저축하기 진짜 빡세거든요. 정말 웬만하게 잘 벌고
잘 버는 거랑 또 무관하게 진짜 의지가 안 크면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뭐 하면은 1년에 한 1000만 원 모은다 그래요. 거의 맥스가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그럼 10년을 그 패턴으로 살아야 1억 겨우 모으거든. 일반 직장인들이 아무한테도 그거 없이 자기 그걸로만 10년 뒤에 1억이 모였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1억이 또 지금의 가치일까? 뭐 그것도 그런 문제고 그때까지 현 가격 유지만 해도 다행인데 그러니까 결국 모아서 노답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심플한 논리였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넌 결혼할 생각 있으면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어쩔 수 없어. 내는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너 쓰면서 살고 그러면 그렇죠 사는 거죠. 내가 너 나이 먹을 때까지 같이 가자. 좀 그렇지. 하면 되잖아. 되는데 너 결혼한다며. 결혼한다는데 모아봐야 얼마 안 되나 다 쓰고 살지. 그걸 여자가 절, 용납해 줄 것 같아? 그런 말 해도 절대 결혼 못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씨 그러면 근데 이제 집만 안 사면 아니 집을 안 사면 월세가 나가잖아 바보야. 집만 안 사면은 월세가 나가잖아. 네 번 돈에 자 결혼을 했어 애가 생겼어 그러면 원룸에 살다가 투룸으로 가야 돼. 그럼 월세가 점점 꺼진단 말이야. 네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월세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 저축하지 말자 애들 하고 우리 쓰면서 그냥 살자.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아 집을 이게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내가 지출에 대한 예상 범위를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고. 왜냐면 집주인 마음이니까. 올려줘 그럼 올려줘야 되고. 아, 그래도 그 계약 관계 동안은 그러니까 그 2년 동안만 예. 안심하고 살다가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맨날 이 패턴을 반복하느니 사이에 집을 사서 대출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나간다 이렇게 하고 길게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낫다라는 거야. 군대에 가면요. 아, 또 군대 얘기. 독신 숙소가 있고요. 기혼자 숙소가 있습니다. 항해. 좋은 제도죠. 회사에서. 아 근데 실제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난 제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 몇 가지만 빼면. 예. 일단 집값. 그 다음에 보육. 아 보육 힘들죠. 네. 그리고 사교육. 아 사교육. 사교육비가 되게 많이 들어.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진짜 좋은 점이 많, 훨씬 많다. 웬만한 손님국보다. 이 세 가지야. 이거를 회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난 이게 진짜로. 근데 실제로 대구에 테일즈 러너를 만든 라온 엔터테인먼트라는 게임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를 내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하고 거기에 테일즈 러너 만든 그 라온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 여자분이셔. 어 예쁜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자분이신데 거기가 테일즈 러너가 빵 터져가지고 돈을 벌면 뭘 하냐면 부동산을 자꾸 사. 근데 그게 빌라를 통으로 하나 사는 거야. 통으로 딱 사서 심하게 많이 잘 보네요. 대구니까 대구에 약간 아, 내각에 대구도 싸요. 그거. 어 그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죠? 서울에 있지 말고 내려와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 얘기 딱 하는 건데 우리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출연진 섭외 막 이런 것들에서 그렇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우린 서울에 있어야죠. 그래서 서울에 있어야 돼. 나는 진짜 만약에 제주도로 내려갈 수 있으면 그런다면은 그냥 다음 옆에다가 하나 지어놓으면 되죠. 다음 어디든 다 완전 허 벌판에 딱 내 친구가 제 제주도 다음 다니거든. 네. 그 주말에 어디 놀러 가냐? 자기 회사로 놀러 가. 존나 잘 돼 있거든. 야, 저 그렇죠. 엄청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가면 NLB 결승 기가 막히겠네요. 와, 배 싣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되면 사실은 이것도 꿈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 회사 다니면 기혼자 딱 숙소 제공해주고. 뭐 타가소 아 타가소 그런 타가소 같은 거 맞지? 어린이집 같은 거 회사 내 어린이집 같은 거 있고 아 타가소 요즘 송창수 애랑 왜 내 애를 같이 키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회사에서 서울 뭐 구경수 이런 것만 우리 회사 커지면 직원들 아이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교육. 무상 아니면은 그냥 아니면 아니, 겁나 싸게. 네, 싸게. 싸게 뭐 해가지고 선생들 강사들 월급만 이렇게 할 정도로만 딱 모아가지고 그룹과외 같은 거 하듯이 또 만들어서 해주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진짜 나이스 게임 TV 꿈의 복지. 꿈의 복지. 아주 거지. 큰 그룹급 대기업들은 사실 그 아파트형 숙소를 그러니까 무상 제공이 아니라 연가에 회사 숙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니까 우리 형이 이번에 그 우리 형이 저기 뭐야 하이닉스 다니거든. 하이닉스가 어디 있더라? 경기도 이천. 이천에도 있고. 이천에. 청주에도 있습니다. 거기 사옥이 있어. 회사 아파트가 있어. 되게 낡은 건데 거기는 3년인가는 공짜로 그냥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형이 결혼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갔거든. 근데 되게 작아. 근데 그거를 결혼 초기에 결혼 초기에 그 비용이 월세라든지 뭐 이런 그 비용이 3년간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는 그렇죠. 엄청 크거든. 그 메리트죠. 어, 진짜 크거든 그건. 어.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갑자기 무슨 3년 이제 나와야 돼. 아, 나와야 됩니다. 로테이션 해줘. 왜냐면 거기 직원들이 많고 이게 그러니까 그 혜택을 한 명만 계속 누리게 하는 건 또 안 되는 거니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그래서 3년을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기는 2천이니까 머니까 서울에 있는 인재들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그걸 해줘야 돼. 그걸 해줘야죠. 지금 딱 보니까 아파트는 되게 낡았어. 차들은 좋아. 주차장에 차들은 고급차들이 많아. 야, 저는 그리고 그게 그런 게 있죠. 회사 입장에서 그 돈 아, 그러니까 그걸 임금으로 지급했으면 훨씬 큰 돈을 줘야 생색이 나는데 사실 임금 수준이 낮은 걸 그런 걸로 퉁퉁 치면서 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었거든.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산 밑에 이만한 큰 공장들 하나씩 뚝뚝 있잖아. 보르네오 뭐 이런 거. 어,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야, 저런 데다 진짜 저런 땅을 사서 건물을 올려서 나이스 게임 TV 밑에 스튜디오 만들고 2층에는 우리 살 집들 다 넣고 그냥 아, 그거 언제 다 짓습니까? 우리가 짓냐? 이거 지금 짓는 거지. 다이네. 아, 또 지으라고 하죠. 여기가 군대야? 군대야? 아이씨. 홀리스 좀 제가 만들었잖아요, 형님. 이거 무대 제가 만들었잖아요. 톱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따이지.